도구 온천의 밤입니다. 두 번째가 보는데요. 도구 온천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나스메 소세끼라는 작가가 여기에 이 온천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지금 술을 한잔 했습니다. 동생들하고 바로 이 식당을 한잔 먹었습니다. 이 식당은 관광지 식당인데, 점수로 치면은 관광지 식당이 되게 음식을 못하는데, 그래도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또 동생이 저거든요. 저 온천장이 천연된 온천인데, 한 10년 만에 또 다시 와봅니다. 인생 별거 없습니다. 한잔 먹으니까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또 먹게 해준 인생에 대해서